지금부터 영동군 주민자치 협의회 주관하는 제3회 영동사람 도정골격회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회가 있네. 다음은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 김재우 회장님이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한 해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가을날 우리 학생들과 함께 뜻깊은 행사를 치르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9년 제1회 영동사람도전골든벨 행사 이후 잠시 코로나19로 행사를 치르지 못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 행사를 개최하면서 영동사람도전 골든벨 행사가 매년 영동 초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동도전 골든벨 행사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내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우리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 11개 읍면위원님들이 직접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가 단순히 지식 전달의 시간이 아니라 현재 우리 영동을 이끌어가는 우리 어른들과 또 미래의 주역인 영동 청소년들이 다 함께 골든벨 문제를 풀어가면서 영동사랑을 실천하고 축제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최후 1인이 되어 골든벨을 울려도 좋겠지만 꼭 골든벨을 울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우리 고향의 자랑거리에 대해 좀 더 알아가는 영동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저희들 비롯한 영동군 주민자치위원들이 항상 우리 영동군 청소년들의 밝은 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영동군 정영철 군수님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영동군수 정영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크게 박수도 쳐주고,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단풍잎도 이제 가을에 이렇게 많이 화려하게 피고, 푸른 하늘이 이렇게 보이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제3회 영동사랑 도전 골든벨 행사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세상 밝은 에너지가 에너지와 활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꿈나옵니다. 우리 여기에 오늘 참여 학생들만 약 429명 정도 되고 인솔 교사나 관련 우리 학생들이 한 500여 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갈고 닦은 실력들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애써주신 김재구 주민자치 위원장님과 김상근 도전골든벨 추진위원장님 그리고 각 읍면 주민자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영동군 주민자치위원회가 미래의 주역이자 우리 영동군의 희망인 청소년들과 함께 영동사랑에 동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는 내고장에 대한 애양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신 학생들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골든벤사에 참여하여 문제의 정답을 떠나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이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를 추진하는 읍면 주민자치위원님과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거리를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풍요로운 가을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넓은 마음과 열린 생각으로 내고장 영동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영동사랑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동군에서 함께하는 국민 살만한 영동을 위해 700여 공급자와 저를 포함해서 열심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기온차도 높고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열띤 축사되신 우리 정철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의회 이승주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의장 되기 전에 저도 한 2년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학산고등학교 아시죠? 네, 내가 저 정민규 교장 지금 교육장님이 하도 중학교만 나오고 고등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학교 다니려고 해서 일단 출석은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또 정민규 교육장님께서 그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예, 제가 저 학교를 졸업했어요. 한 3년 동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을 보니까 아우 또 새롭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또 제 3회 영동사랑 도전 골드문 행사를 이렇게 학생 여러분과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관내 청소년들에게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과 애양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김재구 영동군 주민자치협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오늘 행사는 영동에 대한 역사, 인물, 명소 등 평소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업에 매진해 오던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변화와 창조의 시대에 이끌어갈 우리 군의 희망이며 역군입니다. 큰 꿈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정신으로 헤쳐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신 실력을 유금없이 발휘하시기 바라며 각 학교, 선, 후배, 친구들과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즐겁고 유쾌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은 영동교육지원청 정민규 교육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내 고향 영동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난계 박연 선생님의 고향 국악의 고장 영동, 아름다운 감나무 가로수길에서 주황빛 감이 익어가는 영동, 과일의 은은함으로 오랜 세월 갖고 온 천혜의 고장 영동. 내 고향 영동을 떠오르게 하는 말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고향에서의 친구들과의 추억들을 되살리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영동에 대한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하고 양심을 심어주는 제3회 영동사랑 도전 골든벨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소년 여러분, 가을산에는 나무마다 고유의 색깔로 오색 단풍을 뽐내고
가을 들판에는 가을 꽃과 과일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각자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계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우리 영동 청소년 여러분도 각자의 소질과 재능을 발휘하여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고 그 꿈을 실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오늘은 제3회 영동사랑 도전 골든벨 날입니다. 영동사랑 도전 골든벨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영동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중합니다. 열띤 축하를 주신 정민규 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의회 도의원 김국기 의원께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지루해요? 제가 아까 보니까 그 내빈 소개할 때 영동 화이팅 하니까 박수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행복하십시오. 영동 화이팅! 감사합니다. 짧게 듣게 한 김국기 도의원께 다시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자리를 보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과 학생들을 더욱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영동사랑 도전 골든벨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은 아니니까 물 털이 밖에 있
자, 이제 2부 도전 돌돔댐 본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제3회 영동사랑 도전 골든벨 시상 부문 어떤 상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먼저 최후의 1인, 최후의 1위는 초등부 1명, 중고등부 1명에서 선발이 되고요. 그리고 우수상도 초등부와 중고등부 1명, 장려상도 초등부, 중고등부 1명씩 이렇게 총 6명이 뽑히게 됩니다. 최후의 1인으로 선발된 최우수 학생 초등부 1명, 중고등부 1명에게는요, 부상으로 해외연수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안내사항 말씀드렸고요. 자, 먼저 우리 어떻게 진행되느냐. 예선전은 OX 퀴즈로 진행이 됩니다. 초등부에서 25명, 그리고 중고등에서 25명, 이렇게 총 50명, 50명이 선발될 때까지 문제를 풀 건데요. 양쪽에 지금 팻말 보이시죠? OX. 이동해서 풀 거니까 잠시 뒤에 예선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제가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영동사랑 도전 골든벨 행사에 참가하고 있는 학생 여러분은 우리 영동의 꿈과 미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문제에서 X 하는 분이 있을까 했는데 모두 O로 갔네요. 저기 막 한번 바꿀 기회 줄게. 바꾸고 싶은 사람. 자, 3, 2, 1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우리 지금 이 모든 학생들이 영동의 꿈과 미래이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그러면 꿈과 미래들과 함께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선팔기 영동군의 군정 슬로건은 함께하는 군민, 살만 나는 영동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1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요? O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까지는 기분 좋게 워밍업으로 시작했죠. 자, 여러분, 근데 군중 심리에 휘둘리면 안 돼요. 내가 맞다 싶은 정답을 했을 때 갑자기 우르르 떨어지고 내가 생존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영상과 함께 만나보는 세 번째 문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 양수발전소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남는 전기로 에너지를 준비해두었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전기를 보내주는 참 고마운 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양수발전소가 전기발전으로 지역을 발전시킵니다.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은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면 우리 지역이 관광 명소가 됩니다. 산의 정상에서만 나는 호수, 가슴이 탁 트이는 숲 전망대. 양수발전소가 건설되면 혜택이 우리 지역에 돌아옵니다. 산골마을에 길이 열리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좋아집니다. 발전소 운영에서 생긴 수익의 일부는 지역지원금으로 되돌아옵니다. 공기업 한수원이 든든한 이웃이 되어 지역과 함께 발전하고 주민의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나갑니다. 양수발전소는 친환경 발전소입니다.
양수발전소는 물로 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에 있어서 외부 노출로 인한 환경 피해가 적습니다. 환경 복원력도 뛰어나서 시간이 흐른 후에는 다시 자연의 일부가 됩니다. 또한 양수발전소는 생태계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희망으로 건설되는 지역을 위한 발전소. 자연과 더 가까운 친환경 발전소로. 지역경제 살리는 고마운 발전소로. 양수발전소 건설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발전소로 짓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네. 양수발전소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물로 전기 만드는 거. 맞아요. 양수발전소가 이제 영동에 들어오게 됐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자, 문제 나갑니다. 영동에 곧 지어질 양수발전소 준공 예정 시기는 2030년 12월이다. 영상 잘 보신 친구들은 기억날 겁니다. 양수발전소 아니면 X 준공 시기는 2030년 12월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3, 2, 1. 라인 들어주세요. 지금 움직이면 안 돼. 지금 움직이면 안 돼. 자, 우리 진행팀들. 자, 영상 속에 답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갈렸네요. 정답은요? 옵니다. 자, 우리 X친구들 나가주세요. 라인 밖으로. 예, 양주발전소는요, 삼척면 고자리에서 3부지 위에 호수가 생기고 양강면 산막리의 하부지 아래 호수가 생깁니다. 영동에 생기는 양수발전소는 500MW짜리이고요. 높이차는 약 430m 정도 됩니다. 자, 네. 우리 여기 마친 친구들, 탈락한 친구들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마워 해야지. 자, 탈락한 친구들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혹시나 기회가 또 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이 맞은 친구들 잘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영동사랑 도전 골든벨 행사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행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영동사랑 도전 골든벨은 올해 2회차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맞으면 O, 틀리면 X. 이번에도 거의 만장일치로 가나봐요. 3, 2, 1. 정답 발표해주세요. 네, 정답은요? O 아니고 X입니다. 네, 자, 이번 2023 영동사랑 도전 골든벨 행사는요, 세 번째 행사죠. 네. 자, 그러면 탈락자는 없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다섯 번째 문제 나갈게요. 영동사랑 도전 골든벨 행사에 식전 공연이 있었죠. 멋진 사물놀이 공연을 보여준 사물놀이 팀. 용산면 주민자치센터에 속한 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여러분들 행사를 축하해 주셔서 왔던 아침에 사물놀이 팀 용산면이다. O, X. 자, 혼돈에 빠질 만한 친구들. 우리 친구들. 잠깐. 자, 3, 2, 1. 바리케이트 쳐주세요. 라인. 우리 학생들 라인 기준으로 한 발씩 뒤로 물러나주세요. 한 발씩.
라인 기준으로 한 발씩. 자, 정답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요? X입니다. 네, 용산면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양강면 주민자치센터의 선물놀이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영동군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면 바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동군의 군꽃은 진달래이다. 정답으로 틀리면 X. 영동군의 군꽃은 진달래이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군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1. 스탑! 바리케이트 쳐주세요. 저기 우리 친구들한테 내가 정말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영동군에 감나무 되게 많거든? 자, 마지막에 바꿀 수 있는 기회 딱 한 번 줄게요. 셋일 때까지 바꾸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볼게요. 3, 2, 1, 스탑! 자, 정답! 바꿀 생각이 있었나요? 예. 네. 자, 정답은요? 5입니다! 꼬임에 넘어간 친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기 한 명 탈락했거든? 저기 친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여러분, 이 한 친구를 위해서 박수! 네, 영동군의 군꽃은 진달래였고요. 군새는 비둘기, 군나무가 감나무였습니다. 군나무가 감나무였는데 꽃으로 잘못 유혹을 당하여 아유 그래도 상품을 얻어가네요. 자, 그러면 여덟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동군의회 의원 수는 총 8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영동군의 군의원, 군의원의 수는 총 8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카운트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 2, 1, 라인 쳐주세요. 자, 라인에서 한 발씩 뒤로, 뒤로 한 발씩, 뒤로 한 발씩. 예, 영동군은 11개의 읍면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부터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영동군의회 의원수는 총 8명이다. 정답은 5입니다. 네, 이승주 의장, 황승현 부의장, 이대호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호봉 산업위원회 위원장, 신영광 의원, 이수동 의원, 안정훈 의원, 김은하 의원 이렇게 8명입니다. 아, 지금 탈락한 분들, 탈락한 친구들 라인 밖으로 완전히 나가주세요. 초등부 한번 모여보세요. 몇 명인지 학생. 20명. 지금 이 20명 초등학교 이 친구들은 1차 통과자로 보겠습니다. 초등부에서 25명이 선발돼야 되니까요. 패자 부활전을 거쳐서 올라온 팀들하고 합쳐서 다시 경기하겠습니다. 자, 중고등부 친구들만 데리고 다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자, 다음 문제 나갑니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2029년도에 영동에서 한 달간 개최되는 행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2025년도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2029년도에 영동에서 한 달간 개최되는 행사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자, 3, 2, 1. 잠깐. 자, 전체가 다 웃을지, 전체가 다 오를지, 아나운서님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네, 정답은요? X입니다. 2025년 9월 12일부터 2025년 10월 11일까지 30일간, 2025년에, 2029년이 아닌 2025년에 진행되는 행사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우리나라 3대 악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호는 난개이며 영동군 신천면 고당리 출신인 사람은 우륵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나라 3대 악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호는 난개이며 영동군 신천면 고당리 출신인 사람은 우륵이다. 우리나라 3대 악성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나오는데 자 완장이신가요? 3, 2, 1. 아니 여기 이 친구들 아까 이쪽으로 오지 않았어?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실수한 건데. 자, 한 번만 더 진짜로 기회 줄게. 우리 상명이 친구. 딱 한 번만 기회 줄게. 자, 3, 2, 1. 스탑! 정답 공개해 주세요. 자, 정답은요? X입니다. 우리군 출신의 3대 악성의 음악가 난개의 박연이죠. 우륵이 아닌 박연. 3대 악성은 고려 왕산악, 신라 우륵, 조선의 박연. 이렇게 3대 악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갈리지 않을까 예상이 살짝 되기도 하는데요. 황변면에 있는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는 월류봉이라는 관광 명소가 있는데 이 월류봉은 달이 머무는 봉우리라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월류봉은 달이 머무는 곳이다 라는 뜻이다. 자, 3, 2, 1, 스탑! 정답 공개해주세요. 이번에도 만장일치라고요? 자, 정답은요? O, 맞습니다. 아, 이 친구들이 계속 같은 쪽으로 이렇게 몰리니까 안 되겠어요. 난이도를 조금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난이도를 올려서. 자. 문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상촌면에 있는 고개로 천만산과 각호산 사이에 있는 해발 800m의 고갯길로 가을철 단풍이 절경이며 말을 키우던 마을 혹은 칼을 찬 장수가 말을 타고 넘던 고개라는 데서 유래한 이 고개의 이름은 괴방령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정답 공개해주세요. 정답은요? X입니다. 도마령에 대한 설명이었죠. 괴방령이 아니라. 네. 아, 지금 다 같이 손잡고 오른쪽 왼쪽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다들 과연 잘 알지? 자, 다음 문제입니다. 과육이 아삭아삭하고 당도가 높아 단맛이 강하고 씨가 없고 껍질이 얇아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섭취하기 편리하며 최근에는 영동군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는 이 포도는 생긴 모양이 가지를 닮았다고 하여 가지포도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포도의 이름은 샤인머스켓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삭아삭하고 당도가 높아 단맛이 강하고 씨가 없고 껍질이 얇아 껍질째 먹을 수 있다. 가지포도라고도 한다. 이 포도의 이름은 샤인머스켓이다. 우리 샤인머스켓 많이 먹잖아요 요즘. 그죠? 자신 있어요? 우리 두 친구? 자, 3, 2, 1, 스탑! 용기 있는 친구가 남았나요? 자, 정답은요? X입니다. 샤인머스켓이 아니라 블랙사파이어에 대한 설명이었죠. 우리 지역 친구들이 수준이 생각보다 높아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양산팔경 중 6경인 여의정은 조선시대 때 연안부사를 지낸 만취당 박응종이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해 강 언덕 위에 전자를 짓고 자신의 호를 붙여 만취당이라고 한 것을 1935년에 후손들이 다시 짓고 여의정이라 이름을 고쳤다. 맞으면 O, 틀리면 X. 양산팔경에 있는 여의정은 만취당이라고 한 것을 여의정이라고 고쳤다. O, X.
2, 1, 스타트. 자, 여러분들 이거 자신 있어요? 찍은 사람, 찍은 사람, 찍은 사람들한테는 한 번 기회 줄게. 찍은 사람들한테는 한 번 기회 줄게. OX, OX 한 번 딱 기회 줄게. 자, 이제 기회 없어요. 후회하지 마, 우리 김영진 친구. 3, 2, 1, 스탑.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정답은요? 오, 맞습니다. 여의정 주변에는 백년 묵은 소나무가 1만여 그루 자라나고 있죠. 자, 다음 문제 나가겠습니다. 보물 제534호 영동 영국사 원갑 국사비는 고려 의종 7년에 선사가 된 원갑 국사의 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원갑 국사비는 고려 의종 7년에 선사가 된 원갑 국사의 비다. O, X. 영국사는 참고로 신라시대 때 만들어졌어요. 영국사는 참고로 신라시대 때 만월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3, 2, 1, 스탑! 정답 공개해주세요. 정답은요? 5입니다. 영국사 원갑사비는 거북 모양의 받침돌에 갓과 새겨진 네 마리의 용이 특징이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한천팔경은 충북 영동군 황강면에 있는 원류봉의 여덟 경승지를 일컫는데 연안 박지원 선생이 머물던 한천정사에서 이름을 땄다고 전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원류봉 한천정사, 한천팔경 연안 박지원 선생님이 머물던 곳이다. 한천팔경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친구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네요. 자, 한천팔경 영동군 황경면에 있는 원류봉의 여덟 경승지 명승지를 이야기하는데 연안 박지원 선생님이 머물렀다 해서 한천정사에서 이름을 따왔다. 자, 3, 2, 1, 스탑! 예, 정답 공개해 주세요. 자, 정답은요? X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이 아니라 우암 송신열 선생이 머물던 한천 정사에서 이름을 딴 것이죠. 자, 다음 문제 34번 문제 나갑니다. 영동군에서는 자연재해, 폭발 등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군민들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군청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영종군 복지제도 중에 영동 군민들 안전재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군청 민원복지과에 민원실이나 복지과에 신청을 해야 된다. O, X. 자, 3, 2, 1, 스탑. 자, 정답 공개해 주세요. 자, 정답은요? X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영동군 주소지에 거주하는 군민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영동군에서는 영동군의 주소지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 적용이 됩니다. 지금 중고등부 학생 수 몇 명인지 확인해 주세요. 남아있는 친구들. 25명? 아, 그러면 중고등부 페달보혈전 없이 이 친구들 본선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초등부 친구들 폐자부혈전 들어갑니다. 탈락한 친구들 다 나와주세요. 자, 지금부터 여기서 지금 5명 살아남는 거야. 5명. 알았지? 준비 출발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국악의 고장 영동의 농산물 공동 브랜드 이름은 국악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3, 2, 1, 스탑.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정답은요?
있습니다. 농산물의 공동 브랜드명은 메이밀이고요. 국악기는 국악 마스코트죠. 네, 다음 문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영동 군민의 날은 내년 5월 1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영동 군민의 날 내년 5월 1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3, 2, 1, 4. 정답 발표해 주세요. 네, 정답은요? X입니다. 영동 국민의 날은 5월 26일이죠. 자, 다음 문제 바로 1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북 김천시 봉산면과 경계에 있는 고개로 구름도 자고 가는 바람도 쉬어가는으로 시작하는 가요도 있는 이 고개의 이름은 대관령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김천 봉산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고개 이름을 물어봅니다. 대관령이다. 3, 2, 1, 4. 정답 공개해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대관령이 아니라 추풍령이죠. 자, 다음 문제. 영동군이 속한 충청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충청북도에 속한 보은군, 목천군, 영동군 이렇게 세 개의 군을 묶어 중부 3군이라고 부른다. 맞으면 O, 틀리면 X. 충청북도가 우리나라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요. 충청북도에 속한 보은, 목천, 영동, 중부 3군이라 불린다. 맞으면 O, 틀리면 X. 스탑! 3, 2, 1, 막아주세요.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정답은요? X입니다. 남부 3군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보은, 목천, 영동은 남부 3군이라고 불려집니다. 아까 2명 정도 남았었나요? 2명? 여러분, 초등부 3명 아직 더 뽑을 기회가 남았다고 합니다. 다시 나와보실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다시 나갑니다. 21번 문제 나갈게요. 영동군의 면적 845.4제곱킬로미터 중 임양, 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77%로 가장 크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임야 비율을 물어봅니다. 전체 면적의 77%다. 아니다. 77%가 넘는다. O, X. 3, 2, 1, 스탑. 정답을 발표해 주세요. 자, 정답은요? O입니다. 임야 면적이 858.2제곱킬로미터로 77%의 상황이 24번 문제 갑니다. 영동 군민이 해외여행 등을 위해 최초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때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권 만들 때 면사무소로 가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3, 2, 1, 4.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정답은요? X입니다. 네. 나머지 친구들은 시군 구청으로 가야 하고요. 그리고 최초 발급 경우 방문이 필수, 온라인은 불가죠. 자, 여기 나머지 여기 친구들 앉아봐. 여기서 이제 세 명 살아나는 거야, 세 명. 주관식 문제예요. 주관식 문제인데 제일 빨리 손드는 세 사람한테 물어볼 거야. 다음 중 우리 군이 위치한 기차역이 아닌 것. 추풍령역, 침천역, 영동역, 지탄역. 1, 2, 3. 왜 이렇게 빨랐어? 잠깐 수업. 자, 잠깐, 잠깐. 세 명 통과됐습니다. 지금 나머지 여기 25명 초등학생, 중고생 25명. 준비해 주시고 탈락한 친구들 밖으로 나가 주시고요.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문제로 한번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객관식이니까요. 잘 듣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영동군 학상면은 면 소재지 앞산 형태가 이것처럼 생겼으며 옛날에 이것을 많이 찾아들었다는 데서 지명이 유래되었는데요. 두루미과에 속하는 겨울철새로 500원 동전 앞면에 새겨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기러기, 2번 두루미, 3번 학, 4번 독수리. 48번 학생 틀리면은 죽는다. 자, 다 썼나요? 자, 그러면 자, 스탑! 더 이상 펜 들고 있으면 탈락입니다. 부정행위예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학도 보이고 기러기, 비둘기 쓴 친구들도 있고요. 기러기? 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3번 학입니다. 네, 학을 제외한 다른 친구들이 기러기, 비둘기, 독수리 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아까 초등학생들도 많이 알았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해볼게요. 우리 군 상징 캐릭터로서 우리 군이 국악의 본고장임을 상징하고자 만든 영동군의 상징 캐릭터 명은? 주관식입니다. 우리 군 상징 캐릭터로 영동군이 국악의 본고장임을 상징하고자 만든 영동군 상징 캐릭터 명 이름을 적어주세요. 자, 3 2, 1, 스탑! 자, 전부 다 펜슬 내려놓으세요. 정답판을 머리 위로 들어주세요. 자, 우리 앞에. 애석하다. 네, 애석하다, 애석하다. 자, 물음표를 포함한 가운데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우리 소리입니다. 자, 우리 소리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보드판 그리고 마카 지우개를 두고 나머지는 들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충풍령 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샤인머스캣, 2번 사과, 3번 레드향,
4번 바나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충북역 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과일이고요. 1번 샤인머스캣, 2번 사과, 3번 내부향, 4번 바나나. 4개 중에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2, 1.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네, 정답은요? 4번 바나나입니다. 자, 바나나를 제외한 친구들 예, 그대로 기념품 들고 나가주셔도 돼요. 자, 다음 문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영동군의 자매결연 도시가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미국 하와이, 2번 필리핀 주마게티시, 3번 전라남도 신안군. 3개 중에 한 곳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동군의 자매결연 도시가 아닌 곳, 미국 하와이, 필리핀 두마게티, 전라남도 신안군. 자, 3, 2, 1, 4. 펜슬 내려놓으시고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오, 조금 갈렸어요. 자,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정답은요? 1번 하와이입니다. 아,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 다 일어나주세요. 자, 다음 문제 출발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실력으로 가는 문제, 점점 더 난이도는 높아집니다. 민주지산에 위치한 삼도봉은 서로 다른 삼도, 세 개 시군이 한 봉우리에서 만난다 하여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이 중 삼도, 세 개 시군에 속하지 않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충북 영동군, 2번 경북 김천시, 3번 충남 금산군, 4번 전북 우주군. 3, 2, 1, 4.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오, 자,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네, 정답은요? 3번 충남 금산군입니다. 충남 금산군은 접하지 않습니다. 아, 경북 김천, 충북 영동, 전라북도 무주군이 만나는 곳이 민주산에 있는 삼도봉입니다. 다음 문제 출발합니다. 조선시대 때 이 고개를 넘어 과거를 보러 가면 급제를 알리는 방이 붙는다 하여 붙은 고개의 이름인데요. 1번 지방령, 2번 육신령, 3번 단발령, 4번 괴방령. 예, 이 고개를 넘어서 가면은 급제를 하여 방이 붙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이 초등부 이렇게 다 갈리면 일단 누군가는 정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1, 2, 3, 4잖아요. 2번 2판에서 연수갈 친구가 결정됩니다. 초등부 친구들 정답은요? 4번 괴방령입니다. 자, 전 훈남중학교 최후의 1인입니다. 전승민 친구가 초등부 최후의 1인입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이렇게 이 노래가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지만, 와, 해외 연수권을 차지한 우리 전승민 친구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친구들 그 세 명 중에 두 친구에서 우수상 장려상을 가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 같지만 그래도 초등부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내볼게요. 유해물질 흡착 탈취 기능이 뛰어나 다양한 효과를 연구 중인 천연 광물로 영동군에 대량 매장되어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아이고, 물음표 나왔어요, 물음표.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일라이트입니다. 아쉬워서 어떡해요. 우리 곽승기 친구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자, 수고해준 곽승기 친구한테 박수 한번 드릴게요. 자,
열띤 응원을 받으며 다음 문제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연폭포라고 불리는 이 폭포는 깎아지르는 듯한 결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무려 20여 미터에 이르며 수려한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일대 장관을 이루는데요. 영동군 신천면에 위치한 이 폭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추관식입니다. 만개 박연 선생님이 말년에 피리를 불었을 때 학이 날라와서 춤을 추었다 라고 얘기하는 아주 아름다운 폭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에도 유명했던 우리 지역의 명승지입니다. 이 폭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요? 옥계폭포입니다. 정말 역시 이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힌트로 뒤에 한자를 띄워드리려고 하는데요. 생업의 즐거움, 즉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신바람 나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뜻으로 군민 모두가 영동에서 태어나고 영동에서 살아가는 즐거움과 자긍심을 느끼는 군정을 실현하게 되는 의지의 표현인데요. 2023년도 영동군 사자 성어 무엇일까요? 뒤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뒤쪽을 보시고 볼 필요가 없다. 난 이미 안다. 이거다. 오케이. 저 뒤에 한문을 띄워놨습니다. 저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한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아, 근데 워낙 다들 쥐를 보지도 않고 맞춘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저기 생생 지리 보이거든요, 지리. 자, 보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요? 생생질이 아니고요, 생생지락입니다. 아니, 나는 제일 놀란 게 초등학교 친구들이에요. 2등과 3등을 갈라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잘해요. 진짜 황남초등학교 선생님 잘 가르치셨네. 자, 이번 문제 정말 어려울 수도 있고 상식 문제일 수도 있고 좀 헷갈릴 것 같기도 해요. 다음 중 22번입니다. 다음 중 가장 구속이 빠른 운동 경기는 무엇일까요? 1번 배드민턴, 2번 탁구, 3번 테니스, 4번 골프.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은요? 1번 배드민턴입니다. 여기 초등학교가 지금 이제 결정이 났어요. 났네요. 네. 이 친구 이름이 뭐지? 제발. 한간초등학교 박이현 친구가 2등 우수상으로 됐고요. 한간초등학교 박서우 친구가 3등 경려상으로 확정되겠습니다. 저희 올라가 있어요. 자, 중고등부는 지금 5명 남은 건가요? 자, 그러면 우리 진짜 그 골든벨 때처럼 각자 한 명씩 각오 한번 외치고 계속 문제 진행할까요? 5명? 우리 다섯 명. 자, 어디 갈게요? 영동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동부 2학년 장서희.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각오 한번. 화이팅! 학생부 1학년입니다, 1학년. 김형준. 네! 1등 합시다. 다음 어느 학교? 영동고등학교요. 영동고등학교 2학년 윤지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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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방학부입니다. 학교 2학년 최민규. 파이팅! 자, 어느 학교? 영동고. 영동고 2학년 박지환. 파이팅! 파이팅!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요. 자, 영동구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발급해드리고 있는데요. 문제입니다. 이 버스카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영동군에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버스카드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어르신들 많이 다니시라고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3, 2, 1, 스탑! 펜 내려놓으세요.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오! 정답이 있습니다. 아,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나들이 카드입니다. 자, 중고등부 비행기를 탈 주인공이 결정이 됐습니다. 관광공 최민규 학생 최우리 님으로 올리겠습니다.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명 남았는데 아직 실망할 필요 없어요. 자, 25번 문제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경부선 철도 영동 황간면 노멜리의 쌍불다리에서 미군의 공격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때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평화공원도 조성이 됐는데요. 이 사건은 무엇일까요? 아, 1950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입니다. 아, 미군에 의해서 우리 민간인이 희생됐던 이 사건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3, 2, 1.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노근리 사건입니다. 예, 노근리 희생 사건도 정답으로 맞추겠습니다. 우리 탈락한 친구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출발시킬게요. 자, 그러면 우리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두 명을 가리기 위한 문제죠. 나갑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영동군이라는 군명은 신라 초에는 땡땡이라고 불려오다가 통일신라 병동왕 당시에 영동으로 고쳐 불렀는데요. 이 땡땡에 들어갈 영동의 옛 이름은 무엇일까요? 영동군이라는 이름의 옛 지명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한자평이 이긴 하지요. 이 지명과 또 다른 한 지명이 합쳐져서 영동이 되었습니다. 아, 신라 초기에는 땡땡이라고 불려왔다. 통일신라 경덕왕 당시에 영동으로 고쳐 불렀다. 땡땡에 들어갈 옛 지명은 무엇인가? 3, 2, 1, 스탑!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너무 어려웠나요? 예,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길동입니다. 길동이라고 적어주신 거 있나요? 영동군의 옛 지명이 길동 그리고 이수 두 가지 지명을 가지고 있고요. 길동과 이수를 합한 한자어가 길영자가 돼서 영동이 되었습니다. 영동은 길동과 이수의 합천 그런 글씨예요. 다음 문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334번 문제입니다.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갖춘 우리 소리관 그리고 국악기 연주 및 명상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소리창조관을 비롯해 숙박이 가능한 누리관까지 있는 국악체험존, 다들 알고 계실까요? 국악체험촌? 이 국악체험촌에는요, 세계 최대의 북이 안치되어 있는 땡땡각이 있는데요. 이 땡땡이 북의 이름입니다. 세계 최대의 북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이 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아, 심천면에 있어요. 국악체험촌에 있고 엄청나게 큰 전통군이 있습니다. 자, 3, 2, 1, 스탑!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지금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제가 북 이름이라고 했죠. 천고가 정답입니다. 천고! 자, 2등자가 나왔습니다. 어느 학교 누구? 영동고 장서희요. 영동고 장서희 학생이 우수상으로 확정되겠습니다. 영동에 있는 천고북은 지름이 6.2m가 되고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북입니다. 이 북은 하늘을 올리겠다. 하늘천 북구자를 써서 천고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명의 친구를 남겨주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선물이 남아있어요. 자, 33번 문제로 나가겠습니다. 자, 잘 들어주세요.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영동 과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과일과 관련된 체험 현장, 또 전시 교육 시설, 휴양 문화 시설, 서비스 관리 시설이 마련됐으며 과일과 농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요.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힐링타운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 과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시 교육, 휴양 문화 서비스 관리 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최근에 오픈한 또 식물원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과일과 농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중인 이곳의 이름을 주관식으로 적어주세요. 정답판을 들어주세요. 긴 게임을 끝내려고 합니다. 정답은? 드디어 이 긴 게임이 끝납니다. 발표해 주세요. 정답은요? 과일나라 테마공원입니다. 자, 드디어 3등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 자, 일단 저기 우리 친구들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상위 친구는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아쉽게 떨어진 친구 박수 한번 다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 2, 3등 다 단상 위로 올라가 주세요. 초등학교 6학년 1반 전승민입니다. 도전 골든벨 1등을 했는데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